한참 선배지. 12기, KBS 네, 12기고. 7기, 제가 19기니까. 어? 아, 7개 기수네. 네. 나이는? 나이 훨씬 많죠, 제가. 몇 살? 네가 몇 살이니, 진짜? 오빠 저 43이요. 아, 그렇게 됐어? 네, 네, 그럼요, 오빠. 좀 저도 방송 들어온 지 23년 됐더라고요. 이야, 진짜. 와, 아까 세윤이 형이 얘기한 나이보다는 다행히 두 살 적네. 세윤이 형이 누나. 너 이 나이 때 되게 한 살도 민감할 나이야. 그래. 마흔에서 45까지 안으로 본다. 누나 세윤이 형이 45일걸요? 라고 했어. 아니야. 누나 세윤이 형이 45일걸요? 라고 했어. 아니야. 이렇게들 안 돼. 근데 너는 또. 그래서 나 혼인신고 있잖아요. 혼인신고서랑 인주 준비돼 있어요. 하시면 제비집을 드립니다. 누구랑? 저 윤정수 형 손가락 가져오시면은. 손가락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. 아니, 아니, 어? 같이 어, 가지고 오세요. 동의하에 예. 찍어야죠. 아, 그래요? 손가락이랑 몸도 따로, 같이 가져오세요. 따로 가지고. 예. 뭐 땡기는 게 많네요. 아니, 두 분은 술을 잘 못 하시니까 약간 좀 막 부어라 마시는 약간 달리는 스타일 분들이랑 좀 있으면 괴로우시겠어요. 안 맞아, 안 맞아. 그죠? 아니,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. 자기가 먹는 사람들은 괜찮고 먹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. 그런 소리 안 나가죠? 먹이는 사람. 어. 내가 유일하게 나랫바를 가서 맨정신으로 못 나오는 곳이 나랫바인데 유일하게 제가 물 2리터를 먹고 나왔어요. 나랫바에서 물 2리터를. 계속 애들이 짠하면서 이제 물을 마셨으니까 근데 걔들은 술을 2리터를 마신 거예요. 아니, 그런 스킨이 있어요? 뭐 중간에 좀 집에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아니, 나만 술 대신 다른 걸 먹는 술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거 너무 좋고 밤새서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 분위기 있잖아요. 좀 안 좋은 분위기. 뭐 누구 한 명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뭐 아니면 어른이 아니라도 같은 또래인데 혼자 계속 얘기하고 꼰대라고 아 그러니까 꼰대가 한 명 껴있거나 아,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계속 아, 40대가 느끼는 꼰대도 또 있구나. 어, 내 말 들어. 우리가 꼰대냐? 아니 그죠. 왜냐면 세윤이 형 입장에서 누나가 내가 꼰대니? 아니 꼰수.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은 딱 그 자리가 싫어져요. 막 술 먹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자리인 거를 미리 감각적으로 알아요. 이렇게 한 23년 동안 술자리 피했던 애들은 맞아. 감각적으로 알아. 그래서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고 들어가요. 그래서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고 들어가요.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 그러니까, 거예요? 기본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그럼 바로 집에 갈 수 있겠는데요? 네, 기본만 입고 가방도 안 들고 가. 핸드폰 뒤에 꽂고 들어가.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받으면서 나갈 수 있게. 나가려면 것 같은 분위기를 나가려면 이게 뭐 자기 외투 챙기고 가방 챙기면서 야 너 어디 가 이렇게 되잖아. 그게 안 되게 그냥 조용히 나가는. 그리고 전화도 안 왔는데 전화 받으면서 그냥 이래서 가. 그리고 가요. 아니, 그런 분위기면 가도 되더라고. 그지 맞아. 네. 그러니까 어차피 기억도 못 해요 그 사람들. 자기 지식 자랑하느라고. 자기 지식. 맞아 그런 분들 있어요. 누가 여기서 지식 자랑하면 나 일어나서 갈 거야. 아 그래서 오늘 옷도 이렇게 뭐 안 걸치고 바로 갈 수 있어. 아 그럼 바로 나갈 수 있게. 어 약간 화가 나 있네요. 바로 나갈 수 있어. 그렇네. 야 그래도 상처받지 않게 휴대폰 하는 척하면서 나가. 아 그럼 당연하죠. 네. 그 정도 예의겠지. 아우 연기 엄청 잘해. 아예 그 목공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와요. 그래서 뭐 요만한 걸 하나씩 갈아. 뭐 요만한 걸 조그맣게 뭐 만들고 있어. 그 애기 침대를 만들더라고. 아 그렇게 좋은 거. 그러니까 부인이 임신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퇴근하고 와가지고 한 시간씩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했더니 나중에 아기 침대 딱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아 정말 너무 따뜻한 거야. 너무 멋있다.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. 아기 나오기 3개월 전이야. 남편이 그 목공소에 가서 계속 이렇게 아기 침대를 만드는 게 좋아? 아니면 일찍 들어와서 같이 있어주는 게 좋아? 저는 좀 일찍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그분도 새벽에 들어가면 왜 이제 들어와? 침대 만들다 왔어. 항상. 오빠 침대 안 만들어봐서 그래. 그래 너무 순수하게. 순수하게 그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오빠 이상한 오빠야 진짜. 에이씨 가야 되겠다. 에이씨 가야 되겠다. 안 맞아. 갈 때는 저거라. 안 맞아. 몰래 가야 돼 누나 몰래 가야 돼. 저 정도면 싸우고 가야지. 이 오빠는 진짜. 아니 순수하게 얘기했는데 이 오빠 이상하게 받아들이잖아. 순수하게. 오빠 술 조금만 더 먹었으면 나 때렸어.